여기도 시동 거는 겁니다. 네, 그렇죠. 부릉부릉 시동. 네, 네. 부릉부릉 시동 고! 네, 스무 네. 고고. 네. 그래서 바로 이 거리가 일본이 지배했던 그 시대에 여러분 그 상가 거리 알죠? 네. 뭐 혼마지, 뭐 나카마지 뭐 그러잖아요. 근데 이 거리가 온통 일본인들 상가 거리예요. 근데 이 집들을 가만히 보면은 어떻게 될까요? 뭔가 다닥다닥 전부 다 붙어 있죠. 예예. 붙어 있잖아요. 예예. 그래서 이런 집들을 갖다가 일본말로 나가야라고 그러는 거예요. 나가야. 나가란 말은 길다 뜻이고, 그 다음에 야는 집이란 뜻이니까 장옥이라는 뜻이에요. 장옥이라는 뜻인데, 뭐냐면 그때 당시 일본 거리는 그 전에는 거의 뭐 분비지 않았던 곳인데, 지금은 평상시에도 이쪽이 분배해요. 그래서 이 거리가 이렇게 쭈르륵 있었는데, 이 거리까지는 그나마 장사가 좀 됐던 곳이죠. 근데 저쪽이 불이 많이 꺼져 있었던 곳이죠. 지금 하고 있어요. 스무펜 옛날에 대비해서. 여기가 뭐냐면 이 집이 한 가지 그 스토리가 뉴스 스토리가 있었던 곳이에요. 뭐냐면 현재 여기 이렇게 쭉 보면 저기까지 한 채잖아. 이렇게 한 채인데 지금 이 집이 약 100평 정도 되는데 여기 보면은 손서영 갤러리 카페라고 써졌잖아요. 그리고 바로 그 뉴스에 올랐던 그때 이 그 돌아왔습니다. 네네. 화면을 보고 이제 트위치가 다 또 생겨 되네요. 현실 중에도 한 번도 없거든요. 간단하게 서울 비엔날에 관련된 총 감독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서울 비엔날은 뭐다 한 말씀을 주세요. 서울 비엔날에는 그 우리나라 수국을 중심으로 해서 한국 현대미술을 재정립하는 그런 분야입니다. 한국성을, 전체성을 발견하고 그것을 통해서 한국 현대미술을 발전시키는 그런 비엔날입니다. 근데 이게 너무나 전남에서 열린다는 게 뜻깊다고 생각하는데 네. 특별한 어떤 계기가 있었는가요? 네, 이번에 전남에서는 남도 예양으로서 우리 수목파의 본산이 같은 때문에 거기를 중심으로 해서 목포하고 진도 길을 걷다가 예쁜 가게가 있어서 들어가 보았어요. 아직은 앤모스들이 많이 있죠. 앞으로 이곳은 도시재생 사업을 통해서
멋진 공간으로 거듭날 것입니다. 2020 부릉부릉 수목 시동전 여러분들 꼭 오세요. 네.